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 7시 9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2부에서는요, 우리의 북녀들이 새롭게 보고 느끼고 체험한 대한민국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대한민국 1% 반갑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전에 만나볼 첫 순서는요, 음식에 대한 철학이 있는 분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사장의 품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메뉴가요, 참 저는 결혼하기 전에 많이 먹었던, 좋아했던 것들인데, 그래요? 요즘은 섹시가 잘 먹여가지고 도통 먹을 기회가 없는 그런 음식들입니다. 국민 간식이죠. 라면과 떡볶이에 빠져 사는 사장님들, 사장의 품격에서 만나보시죠. 평범함을 거부하는 그들이 왔다. 남들과는 다른 독특한 철학과 호기를 모르는 열정의 소유자, 사장의 품격. 한국인의 영원한 사랑 며느리, 손으로 밀어낸 탱글탱글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이 일품인 칼국수, 아니면 칼칼하고 매콤한 국물에 각종 해산물 얹어 보기만 해도 군침 도는 짬뽕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라면이 빠질 수는 없겠죠. 평범한 라면 한 봉지로 끓이는 한글새 예술. 밤 10시에 꼭 생각나요. 너무 오래됐어. 그 중에서도 다양한 라면으로 소문난 집이 있다는데, 그 특별한 라면을 만나러 가는 길, 아는 사람만 안다는 골목길 사이를 헤치며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분식집, 하지만 일단 가게 안을 들어서면 와, 빈틈 없이 가득한 사람들, 제대로 찾은 건 맞네 맞아. 이들이 기다리는 건 오직 한 가지, 라면뿐. 라면은 뚝배기 그리세요? 한 번 먹으면 자꾸만 생각나는 강한 중독성에. 맛있는 소리만 들어도 행복하니 남녀노소 누구나 이 앞에선 체면불곡, 순식간에 무장해제되고 맙니다. 뜨끈하고 얼큰한 국물에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이 만나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환상의 커플. 이거 순두부 라면이에요. 불고기 라면이요. 어머. 와, 라면이요. 종류 몇 가지예요, 지금? 정말 많네요. 모두 11년 경력에 사장님이 직접 개발한 것들이라는데. 치즈. 여기엔 어떤 재료와 만나도 잘 어우러지는 라면의 특징도 한몫했습니다. 짬뽕이요. 순두부요. 우리가 한 22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뭐 재료만 있으면 다양하게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가지 수. 세상에서 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이은주 사장님. 그렇다면 일반 라면과 비교를 거부하는 사장님만의 비법,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때 저거 뚝배기 아닌가요? 뜨거운 음식은 끝까지 뜨거워야지. 뜨거운 음식이 식으면 정말 맛이 변해요. 마지막까지 맛있게 먹기 위한 노하우라는데, 여기에 라면의 기름기 잡아주는 양파도 함께 넣어서 맛을 냅니다. 그 밖에도 가진 재료 아끼지 않고 늘 넣어주는 것이 이 집만의 특징. 쫄깃한 라면과 부드러운 순두부가 만나 순두부 라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건 그냥 식사네요, 식사. 먹을수록 매운맛에 아찔해진다는 고춧가루 팍팍 넣고 참치에 깻잎으로 마무리한다면, 라면은 뻔하다는 고정관념. 야, 정말 뻥차버린 라면계의 잔다르크. 참치 치즈 라면도 한 5분 안에 완성. 뜨끈한 국물 목을 타고 넘어가면 한번 입을 대면 다 먹을 때까지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한 입만 안 되겠니? 정말 딱 한 입만 먹고 싶네요. 라면을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손님이 드시면. 손님들이 웃어요. 나 한가할 때 와서 라면 먹고 있으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해보자. 예, 네, 그러면서 이제 라면집을 시작했어요. 사장의 품격! 내가 좋아하는 것에 답이 있다! 평소에도 라면의 건강식을 접목시킨다는 사장님. 들어가는 버섯만 5가지, 거기에 소고기까지. 우리가 따로 없네, 그냥. 숨겨진 비밀이 하나 더 있었으니 조심스레 라면 물을 맞추는 막국물입니다. 그냥 물은 아닌 것 같은데 사장님, 비결 좀 알려주세요. 뭐 다들 그러더라고요. 다 비법들은 안 가르쳐주더라고요. 기름기 잡아주고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밀가루 냄새 같은 게 나거든요. 있어요. 그런 맛이 아마 저희 라면에서는 없어요. 비장의 무기 막국물 넣고 고소한 들깨로 마무리. 이때 꼬들꼬들한 면발을 위해선 면은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아, 라면이 이렇게 건강해 보여도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끝나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요리, 평범한 라면이 비범하게 바뀌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한 그릇의 행복한 만찬, 손님 맞이할 준비를.